다가오는 여름 싱그러운 채소를 식탁 위로 불러볼까요? 무한 리필로 풍성하게 즐기는 쌈채소 한 상부터 다양한 토핑과 소스를 즐기는 든든한 한 끼 샐러드까지 여름철에 꼭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듬뿍 초록초록한 식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경주시 탑동, 초록초록 싱그러운 기운을 내뿜으며 쑥쑥 자라고 있는 채소들,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라죠. 오늘은 싱싱한 채소 맛집을 찾으러 간다고 해서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와봤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채소 맛집이라기보다는 그냥 채소만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좀 저를 여기 데리고 오신 이유가 있나요? 하긴 이 또 채소가 싱싱함이 생명력인데 제 눈으로 직접 이 싱싱함을 확인해 보려고 데리고 오신 건가 보죠. 제가 그럼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친환경 퇴비를 이용해 건강하고 깨끗하게 채소를 재배하는 경주의 한 농장인데요. 쌈채소용으로 샐러드용으로 우리 지역 곳곳에 배송된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싱싱한 로컬 푸드! 어머, 안녕하세요. 지금 수확하고 계시나 봐요. 예, 지금 케일 수확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가 다 케일 밭이구나. 예. 제가 오늘 채소 맛집을 찾고 있는 중인데 여기서 맛을 볼 수 있을 것 같진 않고 저는 오늘 어디 가서 채소를 먹어볼 수 있을까요? 예, 저희 농장과 공급 계약을 맺은 가게가 있는데 그쪽으로 가신다면 맛있게 즐기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 계약 재배한 곳이 있는가 보죠? 네, 그럼 제가 거기 가서 한번 이 채소들을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싱싱한 채소를 맛보기에 찾아온 첫 번째 장소. 깔끔한 인테리어? 카페 같기도 한 이곳의 정체는? 아, 바로 쌈밥 전문점이었군요. 제가 조금 전에 채소 농장에 다녀왔거든요. 그곳에서 싱싱한 채소들이 자라고 있다는 거를 제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 싱싱한 채소를 이곳에서 맛볼 수 있다고 해서 한번 찾아왔거든요. 여기선 어떻게 먹어볼 수 있을까요? 신선한 야채를 무한 리필로 드실 수 있는 쌈밥집입니다. 쌈밥집! 그것도 무한 리필로 즐길 수 있는, 요즘에 채소값도 비싼데 쌈밥을 또 무한 리필로 즐길 수 있다니 대단한데요? 경주에서 생산한 싱싱한 쌈채소를 무한 리필로 즐기는 쌈밥 전문점. 그냥 쌈밥 아니죠. 제육볶음과 우렁 회무침, 거기에 통통한 우렁이를 듬뿍 넣은 우렁 강된장까지 한상 푸짐하게 차려줍니다. 요즘 날이 더워지다 보니까 좀 식욕이 떨어질 때가 있는데 그래서 좀 깔끔하게 쌈밥을 먹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집에서 좀 준비를 하려고 하면 다양한 채소를 준비하기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또 이곳에서는 여러 가지 채소를 먹을 수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제육볶음에, 우렁 회무침에, 또 강된장까지 같이 먹을 수가 있으니까 훨씬 더 풍요로운 그런 식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쌈채소뿐만 아니라 또 이 집의 특별한 점이 또 있다면서요? 예, 경주 삼내에 농사지은 향미살로 밥을 짓고 된장도 산내에서 재배한 콩으로 만든 강된장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지역에서 직접 재배한 농산물로 만든 이 건강한 밥상을 우리 지역에서 아주 싱싱하게 즐겨볼 수가 있겠네요. 다양한 채소를 무한 리필로 즐길 수 있는 데다 우리 지역 채소에 우리 지역 쌀, 믿을 수 있는 식재료는 기본이고요. 푸짐한 밑반찬까지 더운 여름이 찾아와도 입맛 사수 문제 없습니다. 아, 진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자라나는 채소들을 이곳에서 직접 맛볼 수 있으니까 뭐 맛이 있는 건 기본이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반찬들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채소들을 골라 먹는 재미까지 쏠쏠하다 보니까 힐링 한번 제대로 한 기분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지역의 싱싱한 채소들을 이곳에서 취향껏 마음껏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싱싱한 채소 맛집 두 번째로 찾아온 곳은 어디일까요? 다이어터들의 무한 애정을 받는 메뉴이자 채식을 선호하는 사람, 육식을 선호하는 사람 모두에게 건강식으로 사랑받는 음식이죠. 바로 샐러드 전문점입니다.
요즘 샐러드에는 워낙 다양한 재료와 토핑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거 자체만으로도 든든한 식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또 샐러드에 어떤 재료가 들어간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장님, 이거 샐러드에는 어떤 재료들이 들어가나요? 저희는 이제 근대, 적근대, 케일, 치커리, 야상추 다섯 가지 재료로 한 이제 샐러드를 베이스로 만들고 있어요. 일단 기본 채소들은 그렇게 구성이 네. 되어 있고 또 그 위에 어떤 토핑을 올리는지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 맞죠? 샐러드의 생명은 바로 토핑! 이곳에서는 20여 가지의 토핑을 이용해 다양한 샐러드를 맛볼 수가 있는데요. 아니, 이 많은 재료 중에 어떻게 골라야 하죠? 이게 바로 행복한 고민! 아니, 이렇게나 다양한 토핑들이 있다는 걸 들어버린 이상 뭔가 한 가지만 고르기에는 너무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나 저는 또 결정을 잘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뭘 골라야 할지 너무 고민스럽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 맘대로 샐러드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이제 자기 기호에 맞게끔 선택해서 드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 토핑을 뭐 한 가지든 두 가지든 세 가지든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원하시는 만큼 이제 선택하셔서 여러 가지 넣어서 드실 수 있어요. 비대면 시대를 맞아 배달앱에서도 주문이 가능한데요. 메인 재료를 고르고 추가로 토핑을 선택하면 나만의 샐러드 완성! 닭가슴살부터 연어, 두부, 쇠고기 등 입맛 따라 골라 먹는 재미가 있죠. 메인 재료에 따라 찰떡궁합 토핑들을 사장님이 추천해주기도 한다고요. 제가 토핑들을 쫙 봤는데 일단 직접 만드셨다는 그 리코타 치즈 먹어보고 싶고요. 네. 또 제가 연어를 또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 두 가지 토핑 골라볼 수 있을까요? 사이드 토핑 있는데 이제 거기에 조합에 맞게끔 또 추천해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맞게끔 또 추천을 해드릴까요? 오, 또 그런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는데요? 이제 연어에는 보통 올리브나 할라피뇨가 올려서 사람들이 많이 넣어서 드시고 이제 수제 리코타 치즈에는 견과류나 크림베리를 많이 넣어서 드시고 계시는데 맞춰서 만들어 드릴까요? 아니 이거 다 들어가면은 이거 괜찮은 거예요? 네, 사이드는 이제 조금씩 들어가는 거여서 괜찮아요. 여기 또 샌드위치 메뉴들도 준비되어 있는 것 같던데 하나 좀 추천 좀 해주세요. 샌드위치는 보통 이제 베이컨이랑 토마토 들어가는 BLT 샌드위치가 잘 나가는데 그걸로 준비해 드릴까요? 또 추천해 주시는 샌드위치는 또 이유가 있을 테니까 한번 제가 그 두 가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싱싱한 채소 듬뿍! 거기에 다양한 토핑으로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 샐러드와 겹겹이 쌓아올린 양상추를 기본으로 베이컨과 토마토를 가득 채운 샌드위치까지! 보기에도 상큼한 메뉴가 완성됐습니다. 짠! 이렇게 푸짐한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제가 아까 주문했던 리코타 치즈와 연어가 들어간 샐러드부터 또 추천받았던 BLT 샌드위치 그리고 또 같이 곁들여 먹으면 좋을만한 것들까지 같이 준비를 해주셨어요. 저 보니까 하나하나 굉장히 알차네요. 어떤 맛을 낼지 너무 궁금한데 백문이 불여일식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한 끼 샐러드 즐기기 어렵지 않아요. 매일 싱싱한 채소로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샐러드와 샌드위치. 배달 앱으로 정기 배송으로 편리하게 즐길 수 있답니다. 이렇게 푸짐하게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깔끔하게 배부른 느낌이랄까요? 전혀 부담스럽지 않게 굉장히 가벼운 느낌으로 한상을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쌈 채소 무한 리필부터 이렇게 푸짐한 샐러드까지 채소 맛집 어떠셨나요?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이겨내기 위해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채소 잘 챙겨 먹어야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에서 싱싱하게 자라난 채소들을 맛있게 즐기면서 올여름 건강하게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입맛 없을 때, 내 몸에 활력이 필요할 때 다양한 채소로 충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맛있고 푸짐한 채소 맛집 여러분도 함께 즐겨보세요.